안녕하세요. 2019 봄 카오스 강연 기원 궁극의 질문들에 오신 여러분, 저는 오늘 강연의 진행을 맡은 연세대 물리학과 김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짙은 미세먼지 속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동적인 강연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한결 나아서 여러분들 발걸음이 한결 더 가벼우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강연에 이 고등과학원의 박창범 교수님께서 우주론의 기원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를 이해하는 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오늘은 또 많은 대중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주의 시작, 빅뱅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강연자를 소개해드리기 앞서 저희 카오스 강연의 특징인 2부 패널 토의에 대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김항배 교수님께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토의 주제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간은 왜 한 방향으로 흐르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인류는 어떻게 태어나는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강 강연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자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김형도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얼마 전에 교수님 영상 인터뷰가 저희 카오스재단 유튜브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업로드한 지 이제 보름 정도 되었는데 유튜브에 올라간 국내 과학자 인터뷰 영상 중에 거의 탑3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교수님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윤상 팬클럽에 노출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최고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가수 윤상 씨 어떤 사이입니까? 이런 댓글이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윤상 씨와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아니요.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윤상 씨처럼 노래를 잘하진 못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아마 이 다중우주에 대한 소개도 해주실 텐데 저희가 이 패널 토의에서는 이 다중우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예정이고요. 그럼 오늘 이 물리 천문학계의 윤상 씨를 모시고 저희가 이제 우주론에 대한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형도 교수님의 강연, 우주는 어떻게 시작하였는가? 빅뱅을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큰 주제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근데 이 강연을 이제 제가 하겠다고 수락을 하고서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 요즘에 교양과학 서적이나 여러 가지 이 우주론에 관련된 자료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또 강연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이제 가능한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자료들이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거나 해서 정작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같은 자료만 이제 반복해서 보면서 아 우주론은 어렵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있을까봐 적어도 오늘 제 강연은 그렇게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책들과 자료들의 좀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면에서 적어도 한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이 사실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예,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우는데 독수리 성운입니다. 성운은 이제 우주에서 그 기체들이 모여서 가스들이 많이 모여서 충분히 밀도가 높아져서 온도가 높아져서 그 안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빛이 나는 그래서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멀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그래서 아주 멀지 않은 7천 광년 떨어진 곳에 이 유명한 성운이고요. 그리고 이 성운은 사실 이 크기만 해도 이제 4, 5광년 크기입니다. 예, 광년이 뭐냐면 빛이 1년 동안 진행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할 텐데 사실 빛의 속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너무너무 빠른 속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빛을 본다고 하는 건 모두 동시에 일어나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우주를 이해할 때만큼은 빛의 속력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도 지금 숫자가 이미 나와 있듯이 이 기둥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까지 빛이 이동하는데 4, 5년이 걸려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출발한 빛이 우리 지구에 도달하는데 7,000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구가 뭐 구석 신석기 시대거나 청동기 시대로 옮겨갈 즈음에 출발한 빛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진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 시간의 차이가 큰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는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우주의 모습을 이렇게 쫙 그 일련의 사건들로 나타낸 건데 현재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굉장히 큰 우주면서 그 우주 전체의 온도는 굉장히 낮은 영하 270도죠. 그러니까 절대 온도로 2.7 켈빈인 그 아주 차갑고 밀도가 낮은 그런 우주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주가 가속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속팽창하는 우주를 과거로 거슬러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우주는 더 밀도가 높아지고 온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아주 밀도가 높고 뜨거운 우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론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주의 초기의 모습이 어떨까를 이제 알고 있는 그 관측 사실들로부터 이제 유추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초기 은하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아주 맨 끝으로 가면 여기에 이제 미지의 영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 강연의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 급팽창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던 그 시기의 우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급팽창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러면 우주는 뭐였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우주의 그 첫 시간이 시작한 순간을 알고 싶다고 하면 이 강의에서도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 모든 강연의 내용은 그 직후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급팽창이 일어난 이후에 우주에 많은 물질과 이제 복사들이 만들어져서 빛들이 만들어져서 존재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원자들이 그 중성인 원자 상태로 존재를 하지 않고 전하가 양인 음인 그런 전하들이 마구 돌아다녀서 빛조차 자유롭지 못한 그래서 이런 플라즈마 상태의 모습을 내가 관찰을 한다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그런 불투명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투명한 단계의 우주를 지나서 우주가 팽창을 하고 조금씩 조금씩 식으면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만들어진 순간 이제 빛이 자유롭게 그 불투명한 곳을 지나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때 자유롭게 놓여진 빛을 지금 현재 우리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는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났던 현상을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후에 한동안은 그렇게 나온 빛은 사실은 뭐 거의 적외선이어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지금 현재는 거의 1mm 정도의 파장이 되는 아주 긴 적외선으로 이제 관측이 되는데 그래서 깜깜한 상태의 우주가 있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하기 제일 좋은 상황은 어디 이렇게 창고 같은데 한 몇 달 안 쓴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먼지들이 서로 엉켜서 어떤 덩어리들을 형성해서 이제 굴러다니는 걸 보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듯이 우주에서도 사실은 전부 다 수소기체 혹은 뭐 헬륨도 있지만 수소기체 덩어리들이 어디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모여 있는데 그것들이 충분히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양의 수소기체들이 모이면서 충분히 그 중심부는 중력도 강하고 밀도가 높고 온도가 높아서 이제 비로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별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최초의 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별들이 많이 모여서 은하가 형성되고, 그래서 초기 은하가 있고 우리 은하도 만들어지고 우리 은하 안에서 태양계도 생겨나고 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픽처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근데 도대체 뭘 근거로 우리가 이런 형태의 우주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다고 믿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테고요. 근데 가장 처음, 그러니까 사실 오늘 강연에서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다른 많은 이제 교양서적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아주 그 유식한 말로 하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움직이는 속도에서는 느끼지 못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빨리 움직이면 시간과 공간이 서로 무관하지 않고 엮여 있다는 건데, 그거의 또 다른 표현이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게 1초에 30만 킬로미터라는 겁니다. 여기서 빛이 특별한 게 아니라 임의의 질량이 없는 물체는 모두 동일하게 이 속도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의 어떤 제약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빛의 속도. 그래서 지금 제가 써놓은 거는 거리 1초. 굉장히 낯선 표현이죠. 아니, 거리는 미터가 단위인데 왜 거리를 1초라고 하냐. 속도가 상수인 순간 이제 거리와 시간은 동일한 물리량이 됩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양을 모든 걸 이제 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봤던 슈퍼맨 영화에서 슈퍼맨이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돌죠. 정확하게 그게 지구의 그 둘레가 4만 킬로미터여서 7바퀴 반이 빛의 속도로 슈퍼맨이 지구를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도로 지구와 달, 지구에서 달까지 빛이 이동하는데 1.2초가 걸리고, 그래서 이거는 뭐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는 태양만 해도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30만 킬로미터 퍼 초의 속력으로 이동하면 얼마나 걸릴까? 500초가 걸립니다. 500초는 8분 20초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의 빛은 사실은 8분 20초 전에 태양에서 출발해서 온 빛이고, 지금 현재 태양이 어떤 모습일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태양이 한순간 사라졌어도 저는 8분 20초가 지나야 그 태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우주론 관측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검색을 하셔서 Riding Light이라고 이제 빛을 타고 가는 건데요.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를 일단 보여주는 겁니다.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몇 분이 지나서 8분 20초가 지나서 이제 지구에 도달하고 한 40분 45분이 돼서 이제 목성에 도달하는 그 광경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 옆에다가 이 동영상을 틀어놓으면 제 강의가 끝날 때쯤 그 빛이 목성에 도달을 하고 있을 텐데요. 굉장히 심심할 때 한번 이제 틀어놓고 보시면 이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 느끼는 데 이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게 내가 우주에서 관측을 하는 거에 중요한 사실이냐? 이거는 우리가 보는 우주의 모습이 실제로는 마치 어떤 한 가족의 앨범을 쭉 어린 시절부터 커서까지를 거리에 따라서 배열해 놓고 보는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뭐 이런 강연 자료를 전문적으로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어서 여기에 있는 그 동그라미와 말풍선과 오각형을 이용해서 개구리 알과 올챙이와 개구리를 표현을 했는데요.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가장 멀리에 있는 관측 결과는 지금 뭐 우리가 실제 우주에서 관측을 한다고 하면 아마 우주 배경 복사가 될 텐데요. 이거는 가장 오래된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멀리서 온 것들은 사실은 개구리 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가까운 곳은 개구리 알이 올챙이로 부활을 한 그 상태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 더 가까이 오면 개구리가 된, 하지만 아직까지 성인 개구리로 자라지는 못한 어린 개구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픽처를 가지시면 되냐면,
내가 관측하고 있는 건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우주의 모습은 전지전능한 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서 보면 아, 그 가장 멀리의 테두리에 있는 그 개구리 알로부터 아, 실제로 초기 우주의 모습은 이렇게 모든 곳에 개구리 알들이 퍼져 있었겠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한 빛이 지금 제가 여기 있다고 하면 시간이 이만큼 지나서 지금 나의 모습이 되었을 때까지 그 직전에 출발한 빛이 지금 현재 도달해서 나한테 개구리 알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개구리 알이 있었던 지점은 더 이상 알이 아니겠죠. 지금은. 그래서 우리 우주와 같이 뭐 거기도 은하가 생기고 뭐 그 행성이 생기고 했을 텐데 어쨌든 우리는 그 아주 옛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그 모든 곳이 지금 여기서의 이제 가정은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다 개구리가 부화했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곳에서 다 이렇게 올챙이로 부화를 한 시절이 있었을 거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특별한 위치에서 이 올챙이였을 시절에 빛이 출발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데까지 우주의 나이만큼 이 시기부터 지금까지의 그 시간 동안 빛이 진행을 해서 우리가 이런 올챙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최근은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어린 개구리로 성장을 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여기서 출발한 빛이 우리한테 관측이 되는 거고 조금 더 나아가면 현재는 실제로는 모든 우주가 다 이제 우리 우주처럼 한 우리 은하처럼 100억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진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된 은하를 우리가 지금 관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서 제가 맨 처음에 보여준 그림에서 가장 테두리에 올챙이 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올챙이가 개구리 알이 있고 올챙이가 있고 개구리가 있고 한 그 픽처가 실제로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우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별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는 바로 여기만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세상의 우주가 다 똑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은 다 별들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이제 관측기구가 발달하고 하면 할수록 굉장히 멀리 있는데 희미한 점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멀리 있는데 희미한 점들은 사실은 그 점 하나하나가 은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만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게 그 점으로 보이지만 그 은하만큼 많은 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광량을 다 모아서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까만 하늘에다가 망원경을 대고 며칠이고 관측을 하면 거기도 뭔가가 잡혀요. 희미하지만 다시 빛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점점 더 깊은 하늘의 모습을 관측을 해서 그런 어린 은하, 어린 별들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고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우리 태양은 3세대 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소 기체가 모이고 모여가지고 이제 빛을 내고 그게 첫 번째 별이 되고 그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빛을 내다가 폭발을 하고 초신성 폭발을 하고 다시 이제 그 상황에서 또 만들어지고 별이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한 세 번 거쳐서 세 번째 만들어진 별이라는 의미에서 3세대 별이라고 불리는데 그 1세대 별은 아직 우리가 관측하진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성능이 좋은 망원경을 만들어서 그 1세대 별을 관측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게 된다면 아 이게 그 얘기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이 우주 배경 복사예요. 자,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생겨나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38만 년이라는 시간 지금 현재 우리 우주는 뭐 138억 년의 이제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 전의 모습은 없는 거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 전의 모습은 마치 구름에 가려서 그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 보는 것처럼 여기에 뭐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 지난주 강연에서 허블 루메트르의 법칙에 대해서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면 현재 우리는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어떤 가까이 있는 별까지의 위치를 태양에서 지구가 이쪽일 때와 이쪽일 때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아주 멀리에 비해서 얘가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가지고 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거리를 알아냅니다. 그거 말고 좀 더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표준 촛불이라고 하는데 표준 촉광 그 얘의 그 광도가 얼마인 특별하게 정해진 그 물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그 광도가 얼마나 희미하게 보이느냐를 이용해서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써서 여기서 나온 빛을 얘가 얼마의 속도로 이동하는지는 스피드건을 써요. 스피드건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내가 레이저를 쏴서 그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얘가 적색 편이, 청색 편이가 일어난 걸 이용해서 얘가 야구공이 뭐 시속 150km다, 뭐 어떻다 이런 걸 측정을 하는데, 사실은 이 허블의 법칙을 관측한 것도 정확히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레이저를 쏠 필요는 없죠. 별이 빛을 내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관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허블의 법칙이 알려주는 거는 실제로는 은하 혹은 별들이 우주 공간에 곳곳이 박혀 있으면 적어도 그 100만 광년 이상의 스케일에서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면 그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은하가 찢어지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한 번 형성된 은하는 중력이 아주 꽉 붙들어매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문제는 이제 은하와 은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증가한 공간만큼 그 은하와 은하 사이에 빛이 이동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모든 곳에서 내가 지금 관측을 하는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사실이 내가 우주의 어떤 특별한 중심에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그거는 이 그림을 통해서 두 개의 격자예요. 하나의 격자가 있고 더 넓어진 격자가 있는데 이걸 어디서 관측을 하든지 간에 지금 보는 이 허블의 법칙은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중심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은하 사이의 평균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건데, 여기 뭐 복잡한 기호들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 만약에 우리 우주가 물질로 이루어졌다, 뭐 복사, 빛과 같은 복사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팽창을 하면 할수록 그 밀도가 줄어들어요. 근데 팽창 속도는 밀도에 비례를 해요. 그러면 거꾸로 거슬러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수축을 했고 밀도는 높아졌고, 높아지고 높아지고 하다 보면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점이 어떤 유한한 시간 안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는 거의 결과로, 실제로는 이 138억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우주에 있는 물질의 밀도가 다 무한대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끝없는 외삽의 결과이죠. 그러니까 정말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생겼냐,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주의 나이가 이 정도 될 거라고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우주가 생기고 한 1초가 지나서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얘기하자면 만분의 1초 이후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만분의 1초 이전에 뭐가 있었냐는 이제 뭐 입자 물리학이나 뭐 다른 많은 과학의 발전이 더 있어야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관측 가능한 우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의 시간이
그러니까 나이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별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불투명한 뭐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별이 지금까지 이제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138억 광년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출발한 그 지점이 지금 현재는 저만큼 팽창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여기까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 우중부 애경 복사를 제대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흑체 복사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친숙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제철소에서 철을 달구면 이 달궈진 철이 처음엔 붉으스름하다가 온도가 더 높아지면 하얗게 변하고 그 다음에 더 높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높아지면 푸르스름하게 변합니다. 근데 이거는 열로 열평형 상태에 이룬 빛이 가지는 굉장히 특이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빛의 집단인데 거기에 온도를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얘가 내는 빛의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내는 빛의 파장이 짧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도예요. 거기서 나오는 빛은 가장 많이 내는 게 이 가시광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왜 가시광선을 볼 수 있는지는 자명하죠. 그 태양계에 살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럴 테고 그 다음에 지구나 혹은 뭐 여러분 자신의 몸을 생각하면 이 300켈빈의 흑체 복사를 하는 물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10마이크로미터의 긴 원적외선 파장을 내는 물체가 될 텐데 우주 배경 복사는 굉장히 흥미롭게 1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미터에 100만 분의 1 정도 되는 파장에 그 빛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자가 결합했을 때. 근데 그 후에 우주가 한 1000배 팽창해서 지금 현재는 이 밀리미터의 크기로 관측이 되고 있어요. 이 흑체 복사와 일반 복사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제가 양자역학을 뭐 이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드리는 건 이제 불가능한데 대신 그냥 간단하게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분포를 그러니까 여기 중심에 양성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자의 분포를 보여주면 전자가 구름처럼 이렇게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측정하는 순간 어디 한 곳에 나타나긴 하겠지만 구름처럼 퍼져 있는데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는 상태로 이거, 이거 아니면 이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빛은 언제 나오냐? 전자가 이 상태에 있다가 이 상태로 전이를 할 때 빛이 나와요. 근데 그 빛은 아주 특정한 파장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수소 기체를 통과해서 나오는 빛의 이 스펙트럼은 이렇게 아주 특이한 파장의 빛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흑체 복사는 모든 파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 흑체 복사와 일반 복사는 굉장히 다르다 걸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우주 배경 복사는 뭐 60몇 년에 이제 관측이 됐는데 여러분들 집에서도 지금은 안 찾기 힘들겠지만 그 UHD TV를 채널이 안 나오는 곳에 놓고 보면 흰색 까만색 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노이즈 안에 우주 배경 복사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 우주 전체를 관측을 하면 전체가 다 똑같은 온도예요. 실제로 이건 데이터를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 그 차이를 절대로 알 수가 없죠. 10만 분의 1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2.7 켈빈이에요. 근데 상대적인 크기는 우리 은하가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지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00분의 1 정도의 그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속도로 움직일지를 아니까 그걸 빼놓고 나서 얘를 아주 촘촘하게 상대적 크기만 보면 다 2.7 켈빈이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얘가 만분의 1 높은지 안 높은지만 보면 다음과 같은 요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 수십 년간 이제 측정을 했고요.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가 뭘 알려주냐 하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까도 잠깐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정상 우주 모형이 있었어요. 팽창은 하는데
만약에 빅뱅을 받아들이면 초기에 밀도가 무한대가 돼야 되고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팽창을 하면서 팽창한 공간에 계속 물질이 생겨난다고 하는 정상 우주론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그 50년대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기 전까지는. 근데 빅뱅 이론에 따르면 처음엔 그렇게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초기 우주의 그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돼야 해요.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정상 우주론은 더 이상 아닌 걸로 판명이 나고 빅뱅이 맞는 걸로 이제 확증이 됐는데, 그거 이상으로 실제로 이렇게 미세한 만분의 1의 요동을 잘 관측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만분의 1의 요동의 크기가 내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다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빛이 진행해 온 경로를 실제로 우리 우주가 닫힌 우주와 열린 우주와 평평한 우주인 경우에 따라서 이 각이 시각이 1도 정도가 돼야 되는데, 닫힌 우주의 경우는 그보다 이제 훨씬 더 크게 관측이 될 테고, 열린 우주의 경우는 훨씬 더 작은 걸로 관측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관측해 봤더니 우리 우주는 굉장히 평평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팽창에 기여하는 기여분에 있어서는 1%도 안 되는 걸로, 아주 평평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빅뱅의 추가적인 증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다음 주에 아마 자세하게 듣게 될 텐데, 그냥 아무 곳이나 우주의 아무 곳이나 원소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살펴봤더니 수소가 75%고 헬륨이 25%고 나머지 뭐 듀테륨 중수소나 리튬도 이 빅뱅 이론에서 예측한 바로 그 비율대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내가 만들어 넣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우주에 있는, 그러니까 초신성에서 폭발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많은 원소들과 그다음에 지구의 그 성분을 비교를 해보면, 물론 아주 가벼운 원소는 지구에서 이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좀 작겠지만 굉장히 유사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원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가스에서 만들어진 후손이구나, 이런 걸 알려주고 있고요. 근데 이 빅뱅은 아주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세 가지인데 뭐 한 가지는 더 이상 요즘에 얘기하지 않는 거라서. 첫 번째는 왜 모든 곳의 온도가 같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거는 어떤 물체를 놔두고 충분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걔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온도가 같아져요. 근데 처음에 딱 두면, 그럴 시간이 없으면 얘가 뭐 찬물과 더운 물이 서로 알아채기도 전에 얘를 관측을 해야 되니까 그 온도가 같아야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시기로 돌아가면 빅뱅이 허용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같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영역은 굉장히 작은데, 내가 이쪽을 보고 우주 반대편을 봐도 온도가 동일해요. 그럼 누군가가 다 온도계를 가지고 우주 전체를 돌면서 이 온도를 맞춰놓은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이게 지평선 문제입니다. 지평선이 원래 요만해서 요 지평선 안에서만 온도가 같아야 되는데 우주 전체에 우주 배경 복사 온도가 같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왜 우주가 평평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평평할 수도 있지라고 할 텐데, 지금 평평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평평하려면 예전에는 훨씬 더 정확하게 평평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과 복사와 이런 그 공유를 주고서 우주를 팽창을 시키면 그 물질과 복사는 금방 사라져서 이 공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충분히 큰 밀도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작은 이 물질의 밀도와 복사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굉장히 작은 곡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우주의 곡률은 어마어마하게 작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평평한 우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물질은 에너지 밀도가 팽창하는 부피의 반비례에서 줄어듭니다. 자, 그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두 배가 되면 부피는 8배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물질의 밀도는 8분의 1이 될 거예요. 근데 복사는 파장이 있어요. 근데 파장도 그 공간이 팽창하는 데 따라서 늘어나요. 그러면 에너지가 파장의 반비례에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사이가 두 배로 늘어났을 때 실제로 얘는 밀도가 16분의 1이 돼요. 그래서 복사는 물질보다 훨씬 빠르게 밀도가 줄어들어요. 근데 빠르게 움직이는 물질은 사실 이 둘의 중간이죠. 빛보다는 느린데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우면 이렇게 빨리 줄어들다가 얘가 그래서 점점 이제 속력이 줄어들고 나면 이 물질처럼 행동을 할 거예요. 이게 알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곡률에 관한 건데 곡률은 예를 들어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재보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재보면 곡률 반지름이 나오죠. 그래서 그 곡률 반지름의 제곱을 한 걸 역수를 취한 게 곡률입니다. 그러면 팽창을 하면 반지름이 커지죠. 그러니까 곡률은 줄어들 거예요. 근데 제곱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3제곱, 4제곱이라고 했는데 얘는 제곱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대략 비슷한 걸로 시작했으면 얘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근데 지금 관측 결과는 실제로 이 곡률은 우리가 관측한 내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고 여기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 나중에 얘기할 텐데 암흑 에너지라는 양은 이거는 우주 전체가 이제 가득 차 우주 전체에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어떤 진공 에너지인데 공간이 두 배로 팽창을 하면 그 새롭게 생긴 공간에 똑같은 양의 에너지 밀도가 채워져요. 그래서 밀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피를 곱하면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밀도가 늘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양이 바로 암흑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주제로 이 두 가지 빅뱅의 심각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급팽창 이론이 이제 재창이 됐어요. 급팽창이라는 건 뭐냐? 빅뱅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실제로는 그 빅뱅이 있기 직전에 먼저 급팽창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탁구를 배우고 있는데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우주 전체의 크기가 이 탁구공보다 작은 사이즈에 들어 있었어요. 초기에. 근데 아주 짧은 시간에 이게 팽창을 해서 우주 전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전체 영역을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내가 사방을 봐도 그 온도가 다 똑같은지와 그 다음에 왜 그게 그렇게 평평하게 측정되는지를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처음에 무슨 감자와 같은 모양이었건 뭐 이상한 쭈글쭈글한 모양이었건 간에 얘가 충분히 이제 팽창이 되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주 일부분만 본다고 하면 평평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모든 곳의 온도가 같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은하, 그러니까 우주의 구조가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양자 요동을 제공해 줍니다. 이 급팽창이. 그래서 사실은 급팽창 도중에 생긴 양자 요동이 아주 빨리 팽창을 하면서 그 지평선 밖으로 밀려나고 그러면 거기선 더 이상 양자 요동이 아니라 고전적인 요동이 됐다가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나서 어느 순간에 우리 우주에 진입을 하면서 그게 씨앗이 돼서 거기서 구조가 자라기 시작한 그게 현재 우리가 이제 우주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급팽창 구간은 이게 포텐셜 에너지인데요. 어떤 스칼라 장, 인플라톤이라고 하는 스칼라 장이 있었고 그 스칼라 장이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 이 전체가 아까 얘기한 암흑 에너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계속 두 배 팽창하면 팽창된 공간에 또 그만큼의 에너지가 생기고 해서 계속 그런 지수함수적인 팽창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이 인플라톤이 굴러떨어지면서 여기서 진동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로 붕괴를 하는 이게 급팽창에서 빅뱅으로 가는 픽처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진공에너지 이게 여기가 진공에너지인데 사실 여기도 영원히 멈춰져 있었다고 하면 내가 이걸 진공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겠죠. 진공에너지와 암흑에너지와 우주상수와 인플레이션 급팽창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지금 이 전 과정을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용어들이 나올 때 헷갈리실 텐데 어쨌든 암흑에너지와 우주상수와 진공에너지는 같은 용어라는 걸 명심해 두시고 이렇게 급팽창에 의해서
팽창을 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그 탁구공 하나보다도 작은 공간에 놓여있던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급격한 팽창을 해서 지금 우리 우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곳의 온도가 우주 배경 복사가 동일한 것으로 관측을 하고 우리 우주도 적어도 그 관측한 범위 내에서는 평평한 걸로 관측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양자요동에서 밀도요동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양자역학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건데, 양자역학을 들어보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고전역학을 하지만 실제로 원자 세계에 물리는 양자역학의 법칙을 따릅니다. 이거는 20세기 초에 와서야 알려진 사실인데요. 만약에 원자의 양성자의 전자가 양자역학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냥 양성자에 빨려 들어가서 원자의 크기 같은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원자가 그 원자의 크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 덕분입니다. 이 덕분이라는 게 내가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운동량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운동량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원자 안의 전자는 그 위치와 운동량을 적절하게 모르면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로 유지되게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건데,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이렇게 동그란 그릇이라고 하면 가장 중심점이 될 텐데, 근데 양자 요동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온도 0도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거기에 있다고 말을 못하고 그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양자 요동이라고 부르고, 이 양자 요동은 그냥 이 안에 있었으면 뭐 그냥 평균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했을 텐데 아주 급팽창에 의해서 얘가 확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양자 요동이 아닌 고전적인 요동으로 얼어 버렸다가 다시 우리 우주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 우주 구조 형성을 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양자 요동을 믿는다면 사실은 2.7 켈빈이긴 한데 만 분의 1 더 뜨거운 데가 있고 만 분의 1 더 차가운 데가 있었어요. 아주 미세하게 다르긴 한데 그게 실제로 그 순간에 다른 물질의 온도를 그대로 반영을 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광자의 온도를 재는 거지만, 근데 그 물질이 그 후에 그 작은 차이가 더 많은 물질을 모으게 되고, 그래서 그 조금 더 뜨거웠던 부분이 지금의 은하, 지금의 이제 별들을 만들어낸 곳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요동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요동이 그런 것만 있을 거냐, 그보다 훨씬 더 큰 요동도, 양자 요동도 가능하지 않냐, 뭐 아주 드물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받아들이면 아까 그 위에 있었던 장이 일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지만 포텐셜이 더 큰 방향으로 이렇게 양자 요동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더 급격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는 우주가 돼버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우주는, 우리 우주라고 하긴 그런데 그 넓은 의미의 우주는 사실은 더 위로 간 그 양자장에 의해서 더 빨리 가속 팽창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우주가 대부분일 거예요. 이게 현재 이제 급팽창 이론이 예측하고 있는 아주 큰 우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는 뭐 예를 들면 아주 이 작은 한 부분이고 전체 우주는 이런 서로 다른 우주 상수를 가진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각자가 다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이제 팽창을 하고 어떤 데는 수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짜집기가 된 모습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이 우주 전체의 모습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빼뜨릴 수 없는 게 표준 모형입니다. 사실 자연에 존재하는 많은 현상들이 굉장히 간단한 물리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미스터리인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전자기 이론이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전기와 자기 현상이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방정식으로 아주 예쁘게 기술이 되는데, 그 전자기 상호작용 외에 약한 상호작용과 강한 상호작용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물리 법칙이, 지금 중력만 제외했어요. 여기서는 그 세 가지 힘을 다 양자역학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를 하는 게 표준 모형입니다. 이 표준 모형에서는 지금 이 머그컵에 단 네 줄의 방정식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가 그 맥스웰 방정식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약한 상호작용에도 그런 게 있고 강한 상호작용에도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 전자의 운동에너지 같은 거예요. 세 번째가 전자가 힉스 입자와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질량을 얻나 하는 거고 네 번째가 힉스 입자 자체가 어떻게 스스로 질량을 가지는지를 결정하는 그래서 단 네 줄의 방정식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 전부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이게 최근 한 3, 40년 동안의 현대 물리학의 그 최전선을 집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쿼크라고 불리우는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입자와 그 다음에 전자와 중성미자라고 하는 경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경입자와 강입자들은 이 힘이라고 했는데 글루온, WG, 그 다음에 광자에 의해서 이제 상호작용이 4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 뒤에 희미하게 회색으로 보이는 걸 H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힉스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본 입자들이 그러니까 기본 입자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 무거운 것들은 다 붕괴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업쿼크, 다운쿼크, 전자 딱 이 세 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중성미자들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자기의 질량을 가질 수 있었을까 물론 이제 양성자 질량의 대부분은 강한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질량이긴 하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기본 입자의 질량, 특히 전자의 질량은 100%가 힉스에 의해서 옵니다. 근데 그 질량을 주는 입자로 힉스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이걸 관측하기까지는 실험으로 한 3, 40년, 그러니까 이론이 나오고 3,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힉스라고 부른 거는 굉장히 유명한 한국인 물리학자인 이휘소 박사가 이 입자를 힉스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파퓰러해진 거고 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예를 들면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뭐 금속과 같은 상태에 있다가 상전위를 해서 초전도체 상태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초전도체 안에서는 이제 전자가 더 이상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힉스 장이 어떤 특별한 값을 가지고 전 공간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 힉스 장과 어떤 크기의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의해서 각각 기본 입자의 질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가벼운 이유는 그 상호작용의 크기가 약해서인 거고 뭐 탑쿼크가 가장 무거운 이유는 가장 강하게 힉스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힉스 입자가 있는데요. 이 힉스 입자는 처음에 2012년에 발견이 됐는데 LHC에서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힉스와 상호작용이 강하면 무거운 입자가 되고 그 무거운 입자는 순식간에 가벼운 입자를 붕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입자는 가벼운 입자들밖에 없어요. 근데 힉스 입자를 만들어내려면 그 가벼운 입자를 충돌시켜서 힉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상호작용이 너무 약해요. 그게 이제 3, 40년의 시간이 걸린 이유예요. 그리고 실제로 회의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못 만들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만들고 났더니 굉장히 흥미롭게 힉스 입자의 질량은 표준 모형이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파라미터예요. 임의의 값일 수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값으로 양성자 질량의 한 130배 정도 되는 값으로 나와서 힉스 입자가 붕괴를 하는 채널이 BB로도 가고 뭐 글루온으로도 가고 뭐 광자 두 개로도 가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것들로 가요. 그래서 그냥 임의의 새로운 입자가 하나 있는 거지 이게 힉스 입자라는 걸 내가 어떻게 확인하냐 라는 질문을 할 필요도 없이 세상에 이런 입자는 하나밖에 없어 라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하게 한 그래서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우리는 참 운이 좋다 만약에 힉스 입자가 어디 이쪽에 있었거나 이쪽에 있었으면 딱 한 채널만 붕괴를 해서 이게 힉스라는 걸 어떻게 알아내지 하고 고민을 했을 텐데 적어도 이 점에서는 굉장히 운이 좋은 건데 우주론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관측 결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힉스 입자의 발견이 우리한테 새롭게 알려주는 사실은 힉스 입자의 포텐셜이 이건 아까 인플라톤이라고 부른 그 스칼라 장의 포텐셜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현재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이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데 실제로는 저 멀리에 훨씬 더 작은 진공 에너지를 가진 진짜 진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고 만약에 이 포텐셜이 맞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쪽으로 붕괴를 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 우주의 운명을 예측해주는 한 가지의 그 입자물리의 예측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포텐셜 모양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구성을 살펴보면 한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했어요. 교만했던 이유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다 알았어. 우주에 대해서도 다 알았어. 왜냐하면 표준 모형을 가졌으니까. 근데 그렇게 표준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물질이 실제로 우주에서 단 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4%가 아닌 뭔가가 추가적으로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보다 한 대여섯 배 더 많은 암흑 물질이라고 부르는 여기서 물질은 아까 팽창에 대해서 그 물질처럼 부피의 반비례에 해서 밀도가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물질이에요. 근데 암흑이라는 의미는 표준 모형에 있는 입자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암흑이에요. 그런 게 대여섯 배 더 있다는 게 알려졌어요. 또 그거보다 훨씬 더 많게 우주 전체의 한 3분의 2는 암흑 에너지예요. 이거는 더 아주 이상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이걸 내가 거꾸로 돌아가 보면 뭐 예를 들면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난 그 순간을 보면 암흑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값이 있었고 그러니까 쭉 과거로 돌아갔으니까 복사와 물질이 굉장히 밀도가 높아진 거죠. 그러면 이제 암흑 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보다 좀 많은 이런 형태로 있었습니다. 암흑 물질의 증거는 만약에 암흑 물질이 없다면 별이 예를 들면 은하 주변을 너무 빨리 돌고 있어서 얘가 은하에 갇혀 있을 수가 없고 다 이렇게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하의 질량을 가지고 그 운동 속도를 예측해 보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관측되는 것들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거리가 멀어지면 중력이 굉장히 강해진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안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물질이 더 있다. 그래서 암흑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이거는 가장 이제 오래된 증거죠. 그 다음에 우주 구조 형성을 하는데 우리가 베리엄만 가지고 아까 그 10만 분의 1의 요동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현재 관측한 우주 구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대여섯 배 더 많은 암흑 물질이 있어야만 암흑 물질 요동이 생기고 이제 포톤이 그걸 흐트리지만 그 베리온들이 암흑 물질에 의해서 생긴 요동을 뒤늦게 쫓아가서 실제로 우리가 관측하는 것 같은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력 렌즈라고 해서 빛이 무거운 질량 주변을 통과할 때는 휘어져 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관측을 해봤더니 그 휘어짐의 정도가 내가 알고 있는 그 별들의 질량을 다 합쳐 놓은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 이런 걸로 설명이 되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물질보다 암흑 물질이 한 대여섯 배는 더 있어야 이 구조가 잘 형성될 수 있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우주 상수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암흑 에너지가 뭘지는 몰라요. 현재 우리 우주는 최근 들어서 가속 팽창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복사와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양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우주 초기로 가면 얘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복사나 물질이 점점 팽창에 의해서 그 줄어들고 한 하필 지금에 와서야 이제 그 물질의 한 두 배 정도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양인데 하지만 앞으로의 운명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요. 이제 가속 팽창을 시작했으니까 더 빨리 팽창할 테고 그럼 물질과 복사는 더 빨리 사라질 테고 암흑 에너지만 남아서 끊임없이 이제 가속 팽창을 하는 그런 운명이 예견이 돼 있는 거죠. 이거는 20세기 초에 아인슈타인이 사실 처음에 그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유도를 해서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을 때 우주에 물질의 밀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물질의 밀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두 가지예요. 팽창을 하거나 수축을 하거나 정지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팽창을 하면 감속 팽창을 하는 거고 얘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축을 하면 가속 수축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해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허블이 팽창한다는 걸 발견하기 전이니까 아무리 별을 봐도 움직이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정지한 우주와 맞는 그 해를 구하지 고민하다가 도입한 게 우주상수예요. 이거는 전 공간에 어떤 에너지 물질을 그냥 다 일정한 값으로 두는 거랑 똑같은데 중력의 입장에서는 반중력을 도입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암흑에너지가 있으면 압력이 그냥 물질의 압력과 반대예요. 물질은 밀어내죠. 그렇죠? 근데 얘는 잡아당기고 근데 또 뭐 중력의 입장에서 보면 물질은 서로 잡아당기는데 이 암흑에너지는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암흑에너지만 있으면 모든 걸 밀어내기 때문에 공간이 가속 팽창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20세기 말에 이게 가장 놀라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만약에 우주상수가 0이 아니라면 그 0이 아닌데 이렇게 작은 숫자로 존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론 물리학을 포기할 거다 라고까지 공언을 했는데 실제로 0이 아닌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물리학에서 이제 최대 난제이고 이 암흑에너지는 뭘 의미하냐 하면 인플레이션이 있었다고 했어요. 아주 우주 초기에 빅뱅 이전에. 근데 그게 다시 한번 재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암흑에너지 혹은 진공에너지의 크기만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크기로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꽤 큰 값으로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값이 굉장히 작지만 어쨌든 또다시 이제 가속팽창을 한 번 더 시작한다는 거고 현대 물리학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제가 요약을 하자면 딱 이렇게 두 개예요.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우주상수 이거는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지금 현재 관측값보다 10의 120승 배 그러니까 이 10의 120승이라는 숫자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뭐 만, 억, 조, 경, 해 그러니까 10의 20승이 해더라고요. 네. 해 곱하기 해 곱하기 해 곱하기 해 곱하기 해 곱하기 해 해를 6번 곱한 그 어마어마한 숫자 여야 돼요. 근데 지금 관측한 값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네, 힉스 입자의 질량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값이 있는데 그 값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이게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입자 그 거대 강입자 가속기에서 힉스 입자를 발견할 때 이와 유사한 다른 입자를 우리가 발견해서 얘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그 물리 법칙을 같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깨끗하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굉장히 그 곤란에 빠진 그런 상태이고 이 우주상수의 문제는 사실 그거보다 더 심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게 우리 인류가 혹은 물리학 이론이 어떤 예측값을 줄 수 있는 상수일까 아니면 환경적인 상수일까를 아주 깊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 문제라고 좀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값이 예측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관측한 값은 너무나 작은데 이 너무나 작은 게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런 걸 이제 미세 조정 문제라고 하는데 이걸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 여러분들이 다트를 생각하면 다트의 어떤 굉장히 작은 영역을 잡아서 내가 그냥 무작위로 다트를 던졌는데 그 작은 영역에 다트가 꽂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연히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확률이 너무나 작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예를 들면 수도 없이 던지면 무작위로 빽빽하게 모든 곳이 다 커버가 되겠죠. 그럼 내가 임의의 한 곳을 잡아서 봐도 아 여기에 다트가 꽂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히 많이 던진 상황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측을 하게 되면 아까 힉스 입자의 질량 문제는 태양계 전체의 면적을 어떤 원반이라고 했을 때 1제곱미터에 다트가 꽂힐 확률 거기에 해당하는 미세 조정의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어떤 표준 모형의 친구들이 있으면 이걸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제가 한 2, 3년 전에 쓴 논문이고요. 이거는 피지컬 리뷰 레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이제 제일 알아주는 저널에 게재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에 이제 프레딕션은 예측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면 실제로 우리 말고도 우리와 비슷한데 더 무거운 전자, 더 무거운 원자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있어서 걔네들이 암흑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암흑 복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포톤은 아니지만 뭔가 복사처럼 이제 팽창하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는 그런 게 존재할 수 있다. 아직 관측되진 않았습니다. 이건 있지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상수는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고 현재도 알려진 솔루션은 없습니다. 이거는 물리학에서의 어떤 성배예요. 누구나 이 문제를 풀면 그냥 그 즉시 스톡홀름에 가서 호텔방을 잡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노벨상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아무도 해결 못하는 난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 이 문제를 풀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굉장히 많은 다른 우주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의 우주 상수는 이렇게 작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귀결이 돼서 이 다중우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제 우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제 나름의 추측인데요. 일단 빅뱅은 굉장히 정확하게 확인된 이론입니다. 근데 빅뱅의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설명드렸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급팽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급팽창이 있거나 혹은 급팽창에 준하는 어떤 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는 건 다 동의를 하는데, 정확히 어떤 급팽창이 일어났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사실 모형은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있고, 그러니까 논문은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급팽창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급팽창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예측을 한다면 영원한 가속팽창을 해서 우리 우주가 이제 열적인 죽음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바로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하고는 합쳐지고, 그러고 나면 이제 모든 별들이 다 핵융합을 끝내고 나면 결국은 다 이제 소멸을 할 테고, 이거는 막 엄청나게 빨리 확장돼가는 공간 안에서 중력으로 겨우 붙들어매고 있는데, 결국은 그 붙들어맨 힘이 사라지는 순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 우주에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블랙홀이 돼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복사로,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히 다른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한 가지 시나리오고, 또 하나는 첫 번째 급팽창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쨌든 급팽창 우주에 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 후에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우리가 그런 그 급팽창 상태에 있다가 얘가 급팽창 필드가 굴러떨어져서 다시 또 뭐가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이론이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네, 이걸로 제가 원래 목표로 했던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굉장히 장시간인데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2부를 함께 이끌어주실 분들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는 한양대 김향배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늘 흥미로운 강연을 들려주신 김형도 교수님입니다. 네, 먼저 두 분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김향배 교수님. 예, 제가 주로 연구하는 영역은 이제 입자 물리학하고 우주론이 만나는 영역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열심히 설명을 들으신 이 초기 우주의 모습을 입자 물리학으로 설명하는 모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천체 물리 그 관측에도 관심이 좀 있어서
초고에너지 우주선을 관측하는 텔리스코프 어레이라는 실험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가 실험을 겸비하고 계시는군요. 2017년에 올해의 과학도서로 선정된 우주, 시공간과 물질이라는 책의 저자시기도 한다고 하는데 요 앞에 있는 요 책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듣기로 이 책이 굉장히 두껍고 또 대중들에게는 약간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가히 역작이라고 불릴 만하기도 하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집필하시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나요? 한 2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원래 목적은 이제 좀 우주론 교양서를 좀 제대로 된 걸 하나 써보자 시작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서 양자역학도 넣고 입자물리학도 넣고 그다음에 뭐 상대성 이론도 넣다 보니까 700페이지가 넘어가더라고요. 책이 아주 두툼해진 것 같습니다. 아,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좀 어렵지만 수준을 높이실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책은 원래 그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놓고 보면 읽게 되는 게 책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김영도 교수님께서도 연구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제 강연 마지막 한 1, 2분 동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작은 우주상수와 굉장히 작은 힉스 입자의 질량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특히 이제 그 두 개를 연결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와 그다음에 그거 자체로는 이게 과학의 영역이 아닐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이제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아까 얘기한 암흑 복사에 대한 뭐 존재를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관측으로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연세대 물리학과에 있는 김근수입니다. 저희가 뭐 강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점도 많으실 것 같고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패널 토의를 진행을 할 텐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패널 토의가 다 끝난 다음에 질문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시간은 왜 한 방향으로 흐르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재밌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좀 물리학적으로 어떤 질문이 되는 거는 이게 물리학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상한 면이 있는 모양이죠. 어떻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물체를 관측해보면 어떤 물체, 그러니까 공 같은 거 던져보면 이렇게 내가 그걸 촬영해서 거꾸로 돌려봐도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뭐 그런 현상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으로 예를 들어 제 얼굴을 이제 시간별로 계속 촬영해 보면 아 시간이 갈수록 늙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거꾸로 돌리면 저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라는 게 현재가 있고 그걸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를 나눌 수가 있는데 과거하고 미래를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열심히 우주론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주론도 마찬가지인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면 우주에서 보면 시간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옛날 과거나 미래나 계속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팽창하는 우주는 모습이 계속 변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그 현재의 시간을 인간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칼로 로벨리라는 사람은 시간 개념 자체가 착각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분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이 양자 중력이라는 걸 하면서 우리의 시공간도 굉장히 그 잘게 나눌 수 있는 양자로 되어 있다 이런 걸 하시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시간이라는 게 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이제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레벨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다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루는 정도에서는 뭐 꼭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라고 하는 굳이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있고 학계에서 보면 그러니까 정반대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가 아니라 실제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감안하셔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좀 더 본격적인 이 패널 토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우주의 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왜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었는지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아까 제가 얘기를 꺼냈으니까 조금 마저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그 현상에서 이제 시간의 방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늙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뜨거운 물체하고 차가운 물체가 닿으면 그 열평형에 도달해서 온도가 같아진다든지 하는 건 거꾸로 하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19세기의 사람들이 굉장히 물리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걸 도입하고 이 세상의 모든 그 과정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흐른다였는데, 그러니까 그거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힌 사람은 이제 19세기 말에 이제 루트비 볼츠만이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은 뭐냐면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어떤 물체나 개가 가질 수 있는 이 작은 상태,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숫자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물체 같은 경우에는 그 상태가 너무나 많은데,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낮다라는 건 주어진 상태가 그런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숫자가 적은 거고, 그러니까 크다는 거는 그런 상태가 숫자가 많다는 거여서, 그 각각의 확률이 다 똑같다면 결국 확률이 적은 상태에서 확률이 많은 상태로 옮겨가는 게 열역학 제2법칙이다. 그래서 내 주변에 보는 많은 물체들은 그냥 내비두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시간의 방향이라는 게 생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률적인 설명인 거죠. 네, 이렇게 했는데 좀 뭐 약간 김영도 교수님이 약간 부연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가장 그 극명한 예가 물에서 잉크방울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을 상상을 하시면, 처음에 잉크방울은 까맣게 이제 한 점에 모여 있다가 떨어뜨리는 순간 다 이렇게 퍼져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그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정말 이상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내가 그거를 개개 분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분자 하나하나 잉크 분자와 물 분자가 임의의 위치에 다 분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모든 잉크 분자가 어떤 한 곳에 이렇게 분포할 확률이 지극히 낮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흩어진 잉크가 섞여 있는 물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영겁의 시간 동안 두고 지켜보다 보면 언젠가는 그 잉크 분자가 다 모여서 다시 이제 잉크 방울처럼 보이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가 존재할 수 없는 건 아닌데 확률이 극히 낮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그잼플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라는 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를 이해를 하실 텐데, 근데 그 분자 하나하나의 운동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 둘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의 흐름이라는 걸, 그러니까 사실 이 주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런데 초등학생한테는 이건 굉장히 쉬운 질문이죠.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점점 어려운 질문으로 가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고민을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지는 질문이고, 아주 한마디로 답을 하자면 우리 우주는 굉장히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방향성을 가진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열평형 상태에서 시작했다면 어제도 이 모습이고 오늘도 이 모습이고 내일도 이 모습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거꾸로 돌려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방향성을 가진다는 얘기는 우리 우주가 아주 특별한 초기 조건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시간의 방향성이라는 게 엔트로피의 증가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었군요. 저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시간의 방향성은 알겠는데, 과연 우리의 우주는 먼 미래에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강 강연에서도 사실 다뤘었듯이 이 암흑 에너지라는 것을 통해서 우주가 점차 가속 팽창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라는 것이 어떻게 변해갈까요? 좀 예측을 해보신다면. 일단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나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 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 쭉 변해가잖아요. 근데 그 의외로 사람은,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굉장히 천천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것 같잖아요. 엔트로피는 증가해야 된다는데, 심지어 여러분들은 굉장히 노력하면 더 젊어질 수 사실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현상이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독립된 그 개체가 아니라 그 외부 환경과 계속 이렇게 뭔가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쌓인 엔트로피를 바깥에 배출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아있다라는 것 속에는 반드시 이렇게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걸죠. 그게 끊어지는 순간 죽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 우주는 외부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면 외부에 이렇게 내 엔트로피를 건네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증가해서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나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사실 좀 불확실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현재 그 암흑 에너지가 이제 지배하는 게 맞다면 결국은 그냥 그리고 그 암흑 에너지의 성질에 따라 결과가 조금 달라지는데, 지금처럼 그냥 계속 팽창하면, 그리고 이제 우주 상수 같은 거면 다 우주는 식고 열적 평형에 도달해서 이제 깨끗하게 아무 일 없는 우주가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김영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에서 이제 운동 법칙을 예측을 할 때에는 위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굉장한 정밀도로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있는데, 현재 그 암흑 에너지의 측정은 어떤 면에서 그 위치를 알았다고 해야 되나 속도를 알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한 순간의 간만을 안 거고 이게 어떻게 변할지조차도 아직 측정이 잘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우주 상수랑 암흑 에너지랑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같은 게 아닐 수도 있고요. 그 포텐셜이 있는데 그 진짜 진공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살짝 벗어나서 아주 천천히 굴러떨어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가속 팽창을 하다가 그 진공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사라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주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만약에 누가 굉장히 단언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결국은 이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물리법칙과는 좀 어긋나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굳이 물리법칙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엔트로피가 낮아야 될 필요성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 초기의 급팽창, 아까 강연 중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이런 특별한 조건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특별한 조건이 하필이면 왜 있었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주라는 것이 우연히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다른 우주가 존재하는 그런 다중 우주라는 가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우주에는 아마도 엔트로피가 높아서 별이나 은하가 생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 없는 우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우리 우주는 우연히 별도 있고 뭐 생명도 탄생한 그런 우주가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맞는 설명인가요? 네네,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급팽창 이론이 아까 그 빅뱅 이론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그 지평선 문제와 그 평평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급팽창이 작동을 하면이라는 가정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대해서 사실은 급팽창을 이제 반대하는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크게 공격을 하는데요. 일단 급팽창이 일어나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급팽창이 일어나려면 그런 포텐셜에서 그 스칼라 장이 아주 조용히 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뜨거운 우주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얘가 그냥 요동을 해서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그렇게 급팽창이 일어날 수 있었냐가 다시 굉장히 드문 초기 조건의 문제로, 그러니까 낮은 엔트로피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한 문제를 다른 데로 옮겨놓은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판을 거의 한 1, 20년 동안 받다가 급팽창 이론을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양자 요동에 의해서도 그냥 더 다른 그 진공 에너지를 가진 것도 막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우주도 이제 생겨나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가장 최근의 연구는 내가 그냥 임의로 마음대로 울퉁불퉁한 우주를 그냥 시작 조건으로 줍니다. 굉장히 넓은 우주죠. 그러고서
급팽창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항상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그래서 핵심은 아까 그 잉크방울 예에서 잉크방울이 다 모여서 한 점에 잉크 분자들이 다 모여서 잉크방울이 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내가 어떤 물 분자가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을 보는데 거기에 잉크 분자들이 안 섞여 있을 확률은 꽤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국소적으로 이런 급팽창이 일어날 조건을 만족시키는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가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자연스럽게 다중우주와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굉장히 다른 우주상수를 가진 많은 우주들이 널려 있다는 건데 그러면 대부분의 우주는 훨씬 더 큰 진공에너지를 가지고 훨씬 더 빠른 급팽창을 해서 뭐 구조 형성도 안 되고 그냥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린 그런 그 빈 공간이 될 텐데 그런 우주가 대부분인 데서 왜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류 원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딱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가정들이 저희 이제 이 패널 토의 두 번째 주제이기도 하죠. 이 인류 원리라는 개념과 연결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대중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한 개념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인류 원리라는 게 뭔지 김한규 교수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인류 원리라는 그 용어 자체는 이제 1970년대쯤에 이제 생겼는데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서 과연 그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이제 그때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이 우주에 대한 이론 보면 거기에 이제 많은 상수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암흑 에너지의 크기라든지 암흑 물질의 크기 이런 것도 하나의 상수고 그 다음에 입자 물리학 이론에 보면 양성자의 질량 그 다음에 거기 나온 힘들 같은 게 나오는데 뭐 이게 전자기력의 세기 강력의 세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걸 잘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조건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라는 걸 만들어내려고 보니까 아무 값이나 가지면 안 되고 굉장히 잘 조정된 값을 가져야 되더라 라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양성자 질량 같은 건데 이거는 지난 강의에 아마 박창범 교수님도 한번 언급을 하셨을 텐데 양성자의 질량이 중성자의 질량과 아주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아예 없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별이 안 만들어지고 뭐 예, 충분한 그 우주가 이제 그러니까 이 별의 수명이 너무 짧아져서 이제 생물들이 진화해서 인간까지 올 수 없었다든지 그리고 오늘 강의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이게 이제 우주 상수의 크기인데 그러니까 우주 상수가 아예 0이면 모르겠는데 0도 아니고 굉장히 작은 값이요. 그러니까 이론이 예측하는 값에 아까 이제 10의 120승 분의 1.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작은 값을 가지냐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제 설명이 잘 안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만약에 그 값이 지금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값보다 예를 들어 10배 커졌다라고 해보니까 그러면 지금 우주가 훨씬 더 빨리 팽창을 하거든요. 그렇게 빨리 팽창하는 우주에서는 별들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생명이 존재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거꾸로 이용해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 법칙에 대해서 무엇인가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냐 라는 입장이 생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인류 원리라고 부르게 되는데 인류 원리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강한 인류 원리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 법칙 자체가 인간의 존재를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이 짜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물리 법칙이 꼭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수긍이 안 되니까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약한 인류 원리라는 건데 물리 법칙이 굉장히 이런 그 값들이 이런 값도 가질 수 있고 저런 값도 가질 수 있고 뭐 다양한 값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럼 왜 현재 관찰하는 그 굉장히 좁은 구역의 값을 가지느냐? 그걸 이제 여기에는 이제 다중 우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우주는 각각 다 그런 다른 상수 값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딱 맞아 떨어지는 데서만 인간이 탄생을 하고 그 탄생을 해서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주로 보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약한 인류 원리라는 거죠. 네, 인류 원리를 통해서 결국 다중 원리의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인류의 탄생이나 이 우주라는 것 자체가
이 우연의 산물인지 필연의 산물인지 정말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 김항배 교수님께서 이 관련해서 미니 강연으로 3분 과학을 진행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3분 과학 제목하여 우연과 필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짧은 강연의 제목을 이제 우연과 필연이라고 정했는데 뭐 짐작이 되시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 우주에 이제 존재한다는 것 자체 또는 우리 우주가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순전히 우연으로 얻어걸린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물리 법칙을 보니까 굉장히 안 일어날 것 같은 일인데 일어나가지고 현재 이제 우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그럼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 우연이 일어났다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우연과 필연이라는 이제 강연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그 데모크리토스가 이제 했다는 말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을 쓴 자크 모노라는 분이 쓴 책에 이제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연과 필연의 열매이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은 결국 필연적으로만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연적인 게 섞여 있을 거다라는 건데. 역사학에서도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논쟁 주제이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인과관계로 쭉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냐 아니면 그 중간에 우연우연한 사건들이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 것이냐.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하는데 우연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로 드는 게 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으면 로마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근데 그게 과연 올바른 설명이고 과학적인 설명일 수도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물리학의 예를 들어보자면 뭐 물리학에는 이제 클레오파트라보다 더 위대하신 아이작 뉴턴이 있죠. 뉴턴이 저 중력 이론을 만드는데 일설에 따르면 사과 나무 밑에 앉았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저 사과가 왜 아래로 떨어지지를 생각했을 때 이제 지구의 중력이 작용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과연 그때 사과가 안 떨어졌다면 뉴턴은 중력 이론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냥 농담으로 한 마디 더 하자면 저 나무 밑에 앉아 있던 사람이 뉴턴이 아니라 다윈이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인데 그럼 그 다윈은 아마 이런 이론을 만들었을 거예요.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진화론적 이유. 원래 사과는 위로 아래로 다 떨어질 수 있는데. 아래로 떨어진 놈만 땅에 떨어져서 싹이 트기 때문에 번식을 할 수 있어서 사과는 아래로 떨어지게 됐다라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그러니까 6500만 년 전에 지구의 소행성이 충돌했습니다. 그 소행성 충돌로 파충류들, 그러니까 거대 공룡들이 이제 다 멸종을 당하죠. 근데 그 거대 공룡들이 멸종을 함으로써 땅 속에 숨어 살던 그 포유류들이 다 나와서 포유류가 번성하게 되고 그 중에 인간이 또 진화를 해서 지금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지구의 소행성이 떨어진다는 건 굉장한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 없었다면 지구에 과연 인류가 없었을 것이냐. 예. 그러니까 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은 뭘 우연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일어난지 한번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우연은 예측할 수 없다 뭐 이런 것일 텐데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측을 확률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연이라고 하는 건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작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물리학자들은 되게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확률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려고 그래도 그걸 계산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통계학 하시는 분들, 통계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맨날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든 가능한 상태의 수를 셉니다. 그 와중에 우연에 해당하는 상태의 수를 세요. 그러면 모든 가능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똑같다라고 하면 우연의 상태의 수를 전체 상태의 수로 나누면 그게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죠. 굉장히 흔하게 이제 주사위 던지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눈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한 단계 더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확률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가라는 거를 보면
기본적으로 확률은 정보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확률이 작다라고 하는 건 내가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반대로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고. 근데 정보의 부족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관측의 한계로부터 오는데 그 관측의 한계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라는 게 이제 20세기에 이제 밝혀집니다. 그게 하나는 우리 같은 사람은 많은 수의 원자로 돼 있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너무 상태의 수가 많아요. 자유도가 많고. 그래서 일일이 다 추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확률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근데 그걸로 그게 단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하나하나 원자까지 들어가 봤는데 그 원자 하나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확률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이제 이 우연을 다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걸 고려해서 과연 우주의 시작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또는 우리의 존재는 우연인가 필연인가를 한번 답을 이제 내보려고 이제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물리학이 원하는 거는 아 이건 우연이야 이러고 끝이면은 지금 설명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우연을 필연적인 것처럼 뭔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설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좀 그런 예가 있느냐라고 보면 뭐 주변에서 찾아보세요. 우리 자신이 그런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물의 진화라고 하는 게 이 DNA의 돌연변이가 이제 요인이 돼서 일어나는데 DNA 돌연변이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무작위적으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어떤 부분에서 일어날지 모르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주변의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게 그냥 막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통제가 돼서 어느 한 방향으로 이제 진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또 뭐 결국 우리 이제 우주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들이 우주의 탄생도 굉장히 그 이제 양자 도약을 통해서 그냥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 그거를 과학적인 설명으로 갖다 붙이려면 결국 이 우연을 필연이 되게 하는 게 뭐냐 이런 걸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그럴듯한 게 결국 첫 번째로 적어놓은 이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일어날 확률이 낮다라는 뜻인데 이걸 극복하는 방안이 뭐냐. 예, 잘 보시면 저기 우연이 필연이 되려면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연애 사업을 하실 때 필요한 그 이 전략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배우자, 그러니까 이성을 꼬시는데 그러니까 우연을 필연으로,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만남을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첫 번째로 단순하게 해볼 수 있는 게 그 적은 확률을 극복할 만큼 많은 시행을 해보는 거죠. 이게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우주가 지금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게 현재 굉장히 그럴듯한 설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확률이 낮지만 모든 가능한 가능성을 다 실현해봐서 그게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진짜로 내가 제대로 연구를 하든지 뭐 관측을 해가지고 정보를 다 알아내는 거죠.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굉장한 노력이 들어갈 거고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다 하려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만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에 나온 그 돌연변이의 그 무작위한 거는 내가 모르겠지만 생물의 진화가 일어난다는 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저 방법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현재 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욕심인데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그러니까 그 우연을 넘어가지고 과연 물리학이 인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냐 쉽진 않겠지만 물리학자는 이제 두 가지 다 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 중에 이제 단순화 시켜보는 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는 인간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생겼지만 이렇게 보는 거죠. 저렇게 봐서 나름대로 설명이 되면 됩니다. 다는 물론 설명을 못할 거예요. 뭘 설명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을 그러니까 전기 오븐에 넣고 구웠을 때 어떤 순서로 익을 것이냐. 이런 거는 이렇게 모델을 해서 하면 대충 맞는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주론도 결국 비슷합니다. 우주의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끄집어내서 그게 이제 많은 그 안에서는 수많은 우연들이 일어나지만 그 결과로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얻어낼 것이다. 그래서 현재 보고 있는 우주의 모습도 이런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팽창하고 있다고 사실 그 요 팽창 위에 굉장히 작은 요동들이 있다.
여기까지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요동들도 사실은 다 우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론 가지고는 예를 들어 어디에 별이 생기고 어디에 지구가 생길 거다라는 거 예측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딘가에는 별이 생기고 어딘가에는 인간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건 우리가 물리 법칙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연이 어떻게 필연이 되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재밌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확률이 작다는 점에서 정말 우연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정말 이 우주라는 게 이렇도록 많다면 우리와 같은 모습의 우주도 하나쯤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필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영재 교수님 혹시 뭐 첨언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예, 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사실은 제가 뭐 한 20년 넘게 이제 연구를 해왔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이 쉬운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물리학자들이 정말 거기에 대한 이제 최선의 해결책을 찾자는 연구를 20, 30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 해결책은 처음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었고요. 다 나름의 이론을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하나씩 제외되다 보니까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뭐 더 훌륭한 설명이 나와서 아 역시 이런 거였어 하고 이제 우리를 다 비웃을 수도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전달해드린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취지는 현재의 가장 그 최첨단의 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이 이 정도다라는 걸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다중 우주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요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다중 우주라는 게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좀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면 이필진 교수님 같은 초근 이론학자들이 말하는 다중 우주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김상욱 교수님과 같은 양자 역학자들이 말하는 다중 우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막스 테그마크가 말하는 우주가 결국 수다, 뭐 이런 다중우주의 개념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카를로 로벨리 같은 양자 중력 이론학자들이 말하는 다중우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조금 헷갈릴 법도 한데 이 차이를 좀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다행히 최근에 그 막스 테그마크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 다중우주를 잘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에 따르면 그러니까 네 개의 그 레벨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레벨 1, 2, 3, 4 이렇게. 근데 레벨 1 다중우주는 뭐냐면 우주가 여러 개 생기는데 그 각각의 우주가 다 똑같은 물리법칙을 따르는 이제 똑같은 우주들이 여러 개 복사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이제 레벨 2는 그게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우주가 여러 개 만들어지는데 각 우주마다 물리법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 상수들이 다르고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우주 상수들이 다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가 많이 생겨난다라는 거고, 레벨 3는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인데 이제 양자역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 이제 그 다세계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떤 걸 관측하면 관측 결과에 따라서 우주가 계속 새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관측이 예를 들어 우주 상수를 관측하면 우주 상수가 다른 우주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우주가 생긴다라는 거고, 레벨 4는 정말 좀 약간 무지막지한데 심지어 그 이런 걸 다 넘어서 수학적 구조가 완전히 다른 다양한 우주들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 다중 우주의 상태에 따라 분류를 한 게 있는가 하면, 이제 브라이언 그린 같은 사람은 이제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 이 다중 우주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가지고 이제 분류했는데, 예를 들면 급팽창 이론이 나왔으니까 그 급팽창 이론 중에도 보면 급팽창이 한 군데서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급팽창이 계속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끊임없이 급팽창이 일어나고 어디는 급팽창이 끝나서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오는 게 이제 옛날 급팽창 이론에서는 레벨 1 우주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초근 이론 같은 게 들어오면서 초근 이론의 급팽창이 일어나면, 초근 이론은 굉장히 그 진공 상태가 다양해서 그 진공마다 다 이 우주가 그러니까 상수들이 다르고 해서 레벨 2의 다중 우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중 우주 하지만 그러니까 이 안에 이렇게 복잡한 가능성이 또 다 들어 있는 거죠.
지금 다중우주라는 것을 여러 레벨로 나눠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그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중에서 그나마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다중우주 이론이 있다면 한 레벨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뭐 이게 참 대답하기 어려운데 이게 왜냐하면 그 물리학자들에게는 그 다중우주 얘기와 인류 원리 얘기는 약간 그 금기시되는 면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은 요새 저 사람이 연구하기가 싫어졌나 보다. 이제 뭐 약간 그런 게 이제 반응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촉근 이론을 하시는 분들이 이 다중 우주를 가장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촉근 이론의 그 다양한 진공 상태들이 다 구현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인류 원리 같은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굳이 제가 그 중에 선호하는 걸 물으라 그런다면 저는 단순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촉근 이론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떤 이제 아직은 모르는 양자 중력 이론이 있어서 그 양자 중력 이론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뿅 하고 우주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시나리오. 그럼 그 각각의 우주가 다 레벨 2 그러니까 다중 우주로 레벨 3, 4 넘어가면 제 머리 수준을 넘어가는 것 같아서 레벨 2를 만들어서 그냥 현재 이런 예를 들어서 우주 상수, 힉스 질량 이런 거를 그냥 대충 저걸로 설명하고 만족하며 살고 싶다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김학배 교수님 레벨 2 꼽아 주셨는데 김영주 교수님.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저 대학원 양자역학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근데 양자역학의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측정을 하면 그 존재하던 파동 함수가 붕괴를 한다고 하는 그 코펜하겐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뭐 계산을 하고 현실적인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 왜 측정을 하면 파동 함수가 붕괴하냐 하는 그 부분이 블랙박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거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얻어낸 다른 가정이 필요 없는 설명이 그 다세계 해석 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세계 해석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점점 더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와인버그라고 그 표준 모형을 이제 창시하신 분이 양자역학 교과서를 썼는데 이제 거기 교과서에 이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양자역학은 그 다윈 이전의 생물학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는 다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다윈 이전의 생물학이 어떤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아, 이 세포는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윈 이후에 와서야 제대로 된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도 그 설명을 들으면 아 이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생각하시면 정상입니다. 네. 예, 우리가 지금 다중 우주, 그러니까 우주가 여러 개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점이기도 한데요. 우주의 크기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김용도 교수님께서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들으신다고 들었는데 인터뷰에서 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기도 하셨어요. 자, 왜 그런가요? 그 지금 그 과학 교양 서적에 나와 있는 우주의 나이 138억 년, 그 다음에 우리가 우주의 크기 뭐 465억 년 이런 거의 의미가 뭔지는 제가 강연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실제 우주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존재할 거라고 지금 믿고 있죠. 그러면 과연 그게 유한할지 무한할지 정말 크기가 얼마일지는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뭐 우주의 모양이 어떠냐 근데 그 모양이 실제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작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알아챌 수 있습니다. 뭐 우주 배경 복사에 패턴이 이렇게 반복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관측된 결과들은 적어도 그 관측 가능한 크기보다는 우주가 더 크다. 그게 사실이고 정말 무한하냐 유한하냐 그 우주의 경계가 절벽이냐 벽이냐 뭐 그 바깥에 뭐가 있냐 이런 질문은 제 머릿속에는 사실 우리 우주랑 거의 똑같은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봐 이렇게 있잖아 라고 보여줄 수는 없는 우주입니다. 네.
지난 강연에서 박창범 교수님께서는 이 표준 모형의 우주는 무한하다 그 말씀을 해주긴 하셨는데 무한한 건가요? 그럼 유한한 건가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이제 빅뱅 모형이라는 게 우리 우주에 대한 모형인데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우주를 이렇게 뭐 비슷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일종의. 근데 우리의 모든 이론이라는 거는 전 우주를 다 이렇게 덮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를 보는 거고 그 우주에 대한 모형을 세우는데 우주가 유한하다라고 하면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모형을 처음에 세울 때는 일단 무한한 걸로 놔요. 그렇게 해서 그 모형을 만든 다음에 이게 유한할 때 어떤 이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김영도 교수님 말씀대로 내가 관측을 해봐서 유한하다면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무한하다 그러면 우리가 관측 범위가 제한돼 있어서 이제 알 수가 없다가 되는데 그럼 진짜로 이게 그 모형이 생각한 대로 무한한지 아닌지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아마 지난주에 말씀하신 의미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그 크기보다는 더 크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패널 토의 마지막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우주 다중 우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이 다중 우주, 그러니까 우주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정이란 표현을 중간에 쓰시기도 하셨어요. 이게 실험적으로 뭔가 관측한다거나 증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인가요? 네, 그 기본적으로 급팽창이 맞다면. 우리가 이제 그 관측 가능한 우주 범위보다 한참 벗어난 곳까지 그 2.7도의 우주 배경 복사가 존재했던 그런 우주의 영역일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를 벗어나서도 한참 더 가야 그 다른 어떤 우주가 있는지를 알아낼 거라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그 강연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내용 같으면 뭐 표준 모형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그런 것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꼭 다른 우주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우주에 있다면 우리한테는 그 암흑 원자가 암흑 그 양성자와 암흑 전자의 결합으로 있고 거기에 또 암흑 광자가 지나다니고 암흑 중성미자가 다니고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통째로 결국은 암흑 물질 아니면 암흑 복사로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암흑 물질이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의 입자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 암흑 세계에서 우리를 봤을 때 이 많은 구성들이 결국은 그냥 그쪽에서는 암흑 뭘로 보일 텐데 똑같은 이유로 그 암흑의 세계에도 굉장히 복잡 대단한 구조가 펼쳐져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암흑 복사가 존재한다는 걸 측정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우주론적인 측정이 있게 되면 아 이거는 이런 확률이 이런 경우의 확률이 높겠다라고 충분히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마도 그 청중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이 패널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이어서 이제 객석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그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예정이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쪽 뒤에 김형도 교수님께서 이 우주는 끝없이 팽창하고 있고 은하 사이에 거리는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가끔 보면 은하끼리 충돌하는 것도 있고 또 45억 년 뒤에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가 충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면 충돌을 안 해야 되는데 왜 충돌을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우주가 팽창한다고 할 때 그럼 예를 들면 원자도 팽창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암흑 에너지라는 게 이제 그 공간의 전 공간에 퍼져 있는 밀도인데 아주 작은 부분에서는 그 힘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근데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암흑 에너지의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에 가야 암흑 에너지가 밀어내는 힘이 그냥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힘보다 커지느냐. 그게 결국 두 은하가
합쳐질 거냐 멀어질 거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궁극적으로 합쳐질 거다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럴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된 거고, 그래서 그 거리보다 멀리 있는 은하는 무조건 멀어지는 거고요. 가까이 있는 은하는 서로 병합을 하는 그런 단계로 갑니다. 네. 뭐 잠깐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러니까 공간은 계속 팽창하지만 예를 들어 어떤 그 물체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는 그 크기를 결정하는 거에 이 동력학, 그러니까 물리 법칙이 뭐냐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예를 들어 원자 같으면 공간이 팽창하더라도 그 크기를 결정하는 건 결국 전자기력이 이제 세기 같은 걸로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안 변하고, 예를 들어 태양계의 크기는 그럼 공간이 팽창하면 커지느냐? 역시 안 커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중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그럼 공간이 팽창하면, 우주가 팽창하면 커지느냐? 아니고 그냥 그 크기를 똑같이 유지하면서 우리 은하 자체의 중력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눈으로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정도가 되려면 은하와 보통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블이 관측한 데이터를 봐도 가까이 있는 은하는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안드로메다 은하도 우리 은하와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까운 거리에서는 거기를 지배하는 역학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른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 오른쪽 앞에. 힉스 입자는 대체 언제 생겨난 거예요? 네, 힉스 입자가 언제 생겨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과거형인가요? 아니면 현재형인가요? 그러니까 그 우주 초기에 모든 것들이 아주 뜨겁게 있었을 때는 힉스 입자건 뭐 광자건 뭐 전자건 구별 없이 그 질량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거의 다 복사의 상태로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우주가 이제 점점 식으면서 질량을 가진 입자는 이제 그 불쯤한 팩터라고 하는데 하여튼 점점 그 밀도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 힉스 입자는 안정된 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은 존재할 수 있지만 아주 순식간에 다른 입자 두 개로 붕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험에서 이제 관측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그 붕괴한 잔해들을 봐서 그걸 모아서 에너지와 운동량을 가지고 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거기에 조그맣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 힉스 입자가 왔다 갔구나 라고 안 거고, 그 왔다 갔다는 거 의미가 아, 우주에 이런 입자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안정된 입자는 양성자와 전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입자들은 다 굉장히 찰나만 존재하고 사라지는 그런 입자들입니다. 네, 그러면 또 이어서 다른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질문. 그 은하끼리 그 은하끼리 멀어지잖아요. 그 은하끼리 멀어지는데 그 풍선에다가 두 점을 찍어서 불면 멀어지는 것처럼, 근데 그 멀어진다고 보면 그 두 은하가 움직인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또 그 다시 풍선으로 돌아와서 그 풍선의 관점에서 보면 뭔가 그 팽창하는 과정에서 그 두 점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두 은하가 멀어진다고 해서 그 은하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 없나 궁금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다 맞는 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은하는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거리가 멀어지는 건 왜 멀어지냐면 그 안에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풍선이 팽창할 때 풍선의 두 점 사이가 멀어지는 거랑 같은 거죠. 그 점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시간이 좀 더 있어서 저희가 질문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뒤쪽에도 한번 질문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저 뒤에. 예. 아까 그 수소 입자들이 모여 있어서 핵융합이 돼서 별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수소 입자들이 모이면 압력 때문에 열이 생성돼서 수소 입자들이 멀어져서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그 태양이 빛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제 대중 강연을 굉장히 여러 번 하고 다녔는데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우리가 지구상에서 사실 똑같은 걸 만들려고 합니다. 이터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핵융합을 해서 미래의 에너지원을 만들겠다는 건데 질량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건 효율이 너무너무 좋아서 성공만 하면 굉장히 크게 될 텐데 왜 어렵냐 하면 1억 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성자와 양성자의 반발을 이겨내고 걔를 뭉쳐서 헬륨으로 만들려면. 근데 태양은 그냥 수소 원자, 아니, 수소 기체 덩어리라서 아니 수소 기체 덩어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수소 기체 덩어리가 모이면 그 수소 기체가 누르는 중력이 어마어마해서 결국은 그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수천만 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핵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근데 예를 들면 핵융합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순식간에 별이 빛을 내고 폭발해 버릴 겁니다. 근데 태양의 수명은 100억 년이에요. 그게 말씀하신 이유로 핵융합이 일어나서 빛이 나오면 주변의 수소들을 밀어내고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다시 빛이 줄어들면 다시 모여서 또 핵융합이 일어나고 해서 아주 아주 현명하게 조절을 잘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탈 수 있는 그런 연료입니다. 그래서 별의 경우에는 이 별의 크기가 클수록 수명이 짧고요. 그 다음에 겨우 빛을 낼 수 있는 별들이 가장 오래 삽니다. 지금 이런 이유로 아주 조금씩 조금씩 타면서 뭐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뭐 한두 개 정도 더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 오른쪽에. 예. 아, 네, 그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팽창하면서도 이제 온 우주가 다 똑같은 이제 영향을 받고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 그럼 암흑물질이라는 거는 어떻게 그 온 우주에 똑같이 이제 존재하고 그러면 팽창은 하는데 물질이 늘어나진 않는데 암흑물질은 또 항상 똑같이 있고 이걸 어떻게 현재까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우리 지금 이제 빅뱅 우주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 뭐냐면 우주가 어디나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똑같다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원자도 똑같은 양이 있고 암흑물질도 똑같은 양이 생겨 있고 복사도 똑같은 양이 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시작했냐라는 게 이제 설명하기 어렵다 한 게 이제 그 아까 급팽창 같은 게 필요한 이유였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이제 다 어디나 똑같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팽창을 하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데 그거에 이제 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밀도가 낮아져도 똑같다. 그렇죠. 전체 우주 전체로는. 근데 이제 그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고. 예를 평균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똑같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주가 완벽하게 똑같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죠. 우리가 존재하려면 물질이 어디는 많이 뭉쳐서 별이 생기고 별 주에 행성도 생기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우리의 존재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똑같은 물질이 퍼져 있는데 조금의 요동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작은 요동들이 점점 중력에 의해 커져서 별이 만들어지고 행성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이제 그 처음에 그러면 완벽히 똑같은데 그 작은 요동은 어디서 생겼느냐를 이제 급팽창 이론이 이제 양자 요동을 밀도 요동으로 바꿔줌으로써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이 암흑 물질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실 텐데 아까 그
회전 곡선이 보여주는 것처럼 은하가 실제로 이렇게 원반 형태로 많은 별들이 그 원반 위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가 처음에 이렇게 둥그렇게 뭉쳤다가도 각운동량이 있는 방향으로 전부 이제 사라지고 해서 원반 형태로 이제 흡착이 되는 건데요. 근데 암흑물질은 그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그냥 둥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구의 형태로 은하 주변을 둘러싸고 분포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암흑물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도 암흑 원자가 있고 암흑 광자가 있고 그러면 암흑 원반도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현재 열심히 찾아봤지만 아직 그런 증거를 찾지는 못해서 그런 구성 성분은 한 5% 이하로만 암흑 물질 중에 그 정도만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쪽에 질문 받겠습니다. 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김형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요. 아까 PPT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그 브라이언 그린 멀티 유니버스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뭐 여러 부분이 어려웠지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암흑 에너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아까 그 그래프를 보면은 단위 부피당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슷하다.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의 예외라는 뜻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러면 왜 에너지라는 표현을 굳이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쓰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 사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인데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에너지가 눈에 보이는 그 운동 에너지 혹은 뭐 질량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는 실제로 에너지 밀도를 지칭하는 거고요. 그게 공간이 아무리 팽창해도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니까 팽창한 공간만큼 에너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겼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냐 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여전히 성립을 하고요. 처음부터 그 중력이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이제 포텐셜 에너지로 가지고 있었다. 언제든지 그 암흑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표정으로 봐선 전혀 답이 안 되는 것 같은. 예, 예. 뭐 그래서 약간 더 설득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굉장히 그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중력을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다루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 총 에너지라는 게 잘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로컬하게 에너지 밀도가 어떻게 바뀔 거다를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총 에너지는 잘 정의가 안 되고 그 경우에 지금 그 공간에 갑자기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에너지가 왕창 생긴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왕창 생겼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물으면 여기 이제 그 중력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중력이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원래 0인데 에너지는 합쳐서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가지고 있던 암흑 에너지로 에너지가 감으로써 중력 에너지는 음의 에너지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우주의 평균 에너지는 0으로 맞춰질 거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훨씬 설득력 있는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계 근처에 저 멀리서 돌이 하나 이렇게 바위덩어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럼 얘는 에너지가 0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태양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구 근처로 오면 얘가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죠.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음의 값이 됐는 대신에 얘가 운동 에너지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이제 우리 우주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가운데 예. 예, 아까 그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른다 그 말씀하실 때 그 물방울에 잉크 떨어뜨리는 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걸 지켜보면 뭐 그 평생이 지나도 하여튼 그게 다시 안 모이지만 그걸 국소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작은 점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잉크방울이 뭉칠 수 있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국소적으로는 그럼 시간이 거꾸로 흐를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는 그러니까 전체 그 잉크방울을 이루는 잉크 분자가 한 군데 모이는 확률은 지극히 낮지만 제가 예를 들면 잉크가 번지지 않은 어떤 물방울이 있냐 요만한 물방울에 잉크 분자가 하나도 안 들어간 어떤 곳이 존재하냐 이런 확률을 물으면 그것도 물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어쨌든 잉크 전체가 모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설명을 드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국소적으로 그러면 시간이 다르게 흐르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화살을 설명하는 방식이 실제로는 열평형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요동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굉장히 모든 분자들이 한 군데 모인 어떤 시점이 있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건 오른쪽으로 가건 내가 그거를 이제 필름밍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면 시간이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 시간이 흐른다는 건 이런 거다라고 그러면 왜 우주가 그런 처음에 특별하게 그렇게 특수한 상황에 있었냐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되는 문제로 바뀌는데 그 전체 공간 자체가 다 그렇게 한 점에 전체 공간에 있는 분자 자체가 다 한 공간에 모이는 거는 어렵지만 아주 일부에 대해서는 그게 적어도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고 그게 일어났을 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급팽창이 공간을 늘려준다면 아 이렇게 거대한 우주 공간 전체의 엔트로피가 작은 것도 어쩌면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엔트로피가 작아서 거기서 급팽창이 가능했고 그 급팽창에 의해서 우리 우주가 만들어졌으면 설명이 그럴듯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국소적으로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열평형 상태라는 게 모든 곳이 온도가 다 같아지는 거지만 내가 특별한 이런 작은 공간에는 에어컨 설치해서 거기만 온도를 낮출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바깥으로 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엔트로피를 밖으로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로컬하게는 그러니까 국소적으로는. 그래서 거기는 시간이 거꾸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작아야 되고 뭐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는 경우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시간이 이제 아슬아슬하게 남아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질문을 미처 하지 못하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이제 과학 외전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과학 외전은 강연자와 패널 단체 사진 촬영 후에 저희들과 대화하듯이 질문이나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 마디씩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김항배 교수님. 예, 그 좀 뜻밖의 패널로 와달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뭐 강연자가 김영도 교수님이라 그래서 흔쾌히 왔는데 아 힘드네요. 이 어려운 내용을 하시는데 너무 진지하게 듣고 뭐 좋은 질문을 해주시니까 이게 좀 대답하려다가 약간 당황스러운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 저도 이런 뭐 이렇게 초롱초롱한 많은 이렇게 눈빛을 이렇게 보고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짤막하게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예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윤성철 교수님께서 물질의 기원, 빅뱅에서 히토류까지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패널로는 경희대학교 전명원 교수님께서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우주의 시작을 다뤘다면 다음 주는 인류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이 물질의 시작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더 재밌고 놀라운 얘기가 펼쳐질 예정이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우주의 시작에 대해 배우면서 인류가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존재하게 됐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인류는 아직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도 짐작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우주의 탄생도 우리의 탄생도 오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과연 우리의 탄생이 우연일지 필연일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댁으로 돌아가시면서 이 밤하늘을 보시면 우주가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올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